자, 뉴트로 열풍 덕분에 행복한 강제 전성기를 누리게 된 중견 배우 또 계시죠? 네. 네, 정말 정말 최고의 강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인데요. 네. 김인수 씨. 아, 최고죠. 진짜 최고 최고죠. 대세죠. 네, 예. 이분이 서울예대 연극과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1996년에 깡패 수업을 시작으로 해서 한 70편의 영화와 40편의 드라마에 출연을 한 어마어마한 필모그래피의 소유자입니다. 네. 데뷔 24년차 배우인데요. 이 강제의 전성기를 가져다 준 영화는 바로 타짜인데, 이 13년 전에 찍은 영화 속 캐릭터 곽철용이 24년 만에 이 너튜브에서 재생산이 되면서 다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네, 타짜가 개봉했을 때는 수많은 주조연 분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김응수 씨가 연기했던 곽철용이라는 캐릭터는 크게 관심을 좀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영화 개봉 13년 만에 이렇게 뒤늦게 재조명 받게 된 이유는 뭔가요? 영화 타짜에서 네. 곽철용이 등장하는 씬은 고작 13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곽철용이 하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임팩트가 있어서 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우, 저는 이건 먹고 3단계로 가, 묻고 더블로 가. 특히 묻고 더블로 가 하는 그 이 대사. 맞아요. 정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네. 곽철용 댓글놀이라는 하나의 문화까지 형성을 했습니다. 이게 묻고 더블로 가를 영어로 이제 막 해외 팬들이 이렇게 해석한 게 있어요. 정말로? 묻고 더블로 가잖아요. 묻고 go to the blue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막 그것 때문에 더 이 대사가 화제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go to the blue, 에스크랜드. 제가 네. 김응수 씨가 한 방송에서 그 본인이 말씀하시기로는 개그맨 이진호 씨가 원래 타짜를 엄청 좋아해요. 그걸 대사를 다 외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 이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이진호 씨가 이 곽철용의 대사를 이렇게 하면서 성대모사 같은 걸 하면서 아이언 드래곤이 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대사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 곽철용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뭐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뭐 이런 대사도 있고 젊은 친구 젊은 친구 젊은 친구 신사답게 주문해. 또 거기서 이제 좋아하는 여자 화란이라고 나오는데 그 화란이한테 가서 막 나 깡패 아니다 화란아 하면서 뭐 맞아. 나도 적금 붓고 뭐 보험 들고 그렇게 산다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런 되게 순정파 그런 면모가 있단 말이에요.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좀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묘하게 좀 관통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